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보다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웨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니아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길,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오시와 여호야난과 말기야와 엘렘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 이제 느헤미야가 거의 마지막에 읽고 있습니다. 수요일 말씀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역대기에 그 사관, 역대기적인 이 미래 신앙에 서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이하 3열 그 3열이는 신명기적인 그런 사관 위에 서 있습니다. 사관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인간들의 눈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인간이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죠. 서로 다른 시선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그 불꽃 같은 눈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고 범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이 건강의 핵심적인 원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가. 이건 겁주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스스로 그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해서 점점 이제 몸이 병들고 나빠지게 될 때 비관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생명은 거기까지는 아니죠.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참된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신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또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넘어지고 그래 너는 거기까지밖에는 안 돼 한계야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그렇죠 마치 양손에 있는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부서뜨리고 절망하는 모세처럼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뜻은 아닌 거죠. 그 죄의 올무와 함정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통곡하는 베드로처럼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의심하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낸 동굴에 굴러간 돌문과 사라진 시신을 보면서 망연자실한 여인네들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역대기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그 아브라함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완된 성경의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신명기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 그들은 또 다시 멀어질 거거든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범죄하고 또 형식화된 율법 종교에 빠지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비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이 살아내고 완성해가는 그런 헌신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쳇바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려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좀 편해지니까 또 잊어버렸더니 또 나약해져서 기도가 식어지고 그러니까 시험이 몰려오고 그래서 또 강구했더니 조금 열심히 생겼는데 옛날만은 못하고 그래서 예. 나는 알아요. 뭘 알아요? 옛날만 못하다는 것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못하고 지금은 좀 식어졌고 못 모를 때 뜨거웠지만 지금은 좀 알만하니 가슴이 식어졌고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극단적인 표현처럼 한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의 그 성전 지대가 놓여질 때 스룹바벨 성전의 성전 지대가 놓여질 때 에스라서에서 보면 그 예전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은 소문으로 들었든지 예전의 성전이 얼마나 영화로웠다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 초라한 성전지대 자리를 보고 울고 슬퍼했더라.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전지대를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과거의 신앙 속에서 살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쳇바퀴 신앙으로 놓을 것인지, 예? 그러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의 이유를 찾을 것인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대업, 십자가 구속의 대업,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를 우리는 꿈꾸고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전부 다 떠나온 날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뭐 나에게는 꿈이 있었죠. 거위의 꿈. 예. 그런데 그냥 세월이 가버렸어요. 예. 예수님 뜨겁게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표정이 없이 일그러진 얼굴들, 제가 피하고 싶은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디아스포라에게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요즘 이런다고 하던데요. 예. 회색 얼굴들. 아닙니다. 우리는 선명하고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그리고 성취를 위해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놓고 우느냐 아니면은 기뻐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울었던 이들이 아쉬워서 울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불완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솔로몬을 절반의 실패자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볼 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솔로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하나님의 도구, 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에서 저는 그렇게 저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모지,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 파일,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 푼짜리 제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동원하신 것은 아니죠.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세는 밀려있고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아직도 까마득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은 안 좋은데, 그렇죠? 네. 오늘 해야 될 일은 많지만 다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뭐가 기뻐요 도대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따라가지 내 인생 컨디션 보면서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쳇바퀴 같은 얘기 끝없이 내어놓는 것을 우리가 나눔이라고 얘기한다면 날마다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 모여서 얘기했는데 똑같아. 이번 주 모여서 얘기 똑같아. 이번에는 누가 몸이 안 좋죠? 이번에는 누가 쓴물이 나오죠? 누가 이번에는 속이 상하죠? 이번에는 누가 사람에게 실망했나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전형적인 포로민의 생활이죠. 노예된 삶이죠.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런지 가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젠다에 우리들의 삶을 맞추겠습니다. 아멘. 허황된 생각을 하고 살려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았죠. 새벽기도 가서. 예.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나가 개척했는데 요즘 전도가 돼서 교회가 몇 사람이 늘어났대더라. 그 아이고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 그 목사님이 그냥 부목사님 때도 새벽 때 나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니까. 근데 전도가 돼서 교회가 잘 된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지금 집에 문제가 많아. 근데 뭐 남의 목사님 뭐 전도돼서 교회가 좀 해도 꼭 그렇게 좋아서 할렐루야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예.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하는 소리야 마음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다가 또 자식 생각하면 아이고 주여 또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 아이고 감사해 감사해 뭐예요 지금 정신분열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의의를 위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네. 사망의 엄침한 걸작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다른 기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된 인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예,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간교한가? 예,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가슴으로 주님을 품은 사람인가? 역대기에 그 사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통일왕국의 제왕이고 그 다음에 나라의 지경을 넓힌 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모했던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지나고 나면 다른 거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우리들의 있었던 이건 크고 작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에 진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스틸샷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교회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부름받기를 원했는데 예, 내가 그것도 조금 거시기하다, 그죠? 어떻게 뭐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탁 쓰러져요? 뭐 기도를 하다가 탁 쓰러져요? 목사님은 강단에 있다 쓰러질 거예요. 좋아요? 제가 이렇게 확 쓰러지면? 네,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그렇게 기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던 모습이 인생에 기억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드리다 간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죠? 예. 여러분이 빚이 져가지고 어이구 하다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인생 그림으로 기억이 돼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우리는 죄와 벌의 인생이 아니라 구속과 회복과 완성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대망하는 인생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항상 멀리 맞추어져 있겠죠 예, 몽골의 초원에 사는 유목민들이 시력이 좋은 것은 독수리처럼 시력이 좋은 것은 멀리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뭐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물론 꽤 있지만 예,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소시민의 자기 만족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해 되는 복음적인 인생 경영인 줄로 알아요. 저희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실마리를 찾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은밀하고 은근한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쳇바퀴 인생 거절합니다. 여러분, 성취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 봉헌식이죠.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 준비하고 30절부터 39절까지 행진하죠. 너무 디테일하죠. 예, 그 두 흐름을 예, 소위 패스트 쪽이죠. 예, 그 라테르네 옴 쪽, 예, 그 누구죠? 성자를 기념하면서 예,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 등불을 들고 예, 구제의 성인 누구예요? 예, 마틴, 성 마틴을 기념하면서 예, 라테르네, 라테르네, 라테르네 뭐 하듯이 이렇게 쭉 예, 행진을 하는데 예, 이들도 성벽을 봉헌 하나님께 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 페스트 예, 축제에 예,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예, 중심을 이루어서 포로된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런 아름다운 축제이죠. 그 이후로도 예루살렘은 두 번이나 무너지겠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러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섰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아낌없이 남김없이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전의 건물이 언제까지 갈까? 지금 그 생각하고 여기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 에? 나 떠나면 누가 할까?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가 그런 걱정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여기 주님 앞에 있나이다. 예.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네 번이나 하나님 앞에 큰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처음은 언제죠? 성전에 지대가 놓일 때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폐허가 되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수르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아에 의해서 다시 세워질 때 16년의 방해와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와 학개의 또 그 지원과 기도와 말씀에 의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들이 세워진 그 성전의 지대가 놓일 때 그들은 즐거워하고 그리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년의 세월이 지나고 성전이 봉헌될 때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 기쁨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 기쁨은 눈물과 구별이 되지 않았고 그들은 비를 맞고 울면서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격려하죠. 예,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빗물인가 눈물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예, 우리도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런 즐거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인생이 주는 피해의식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예, 없진 않아요, 그죠? 예, 우리가 원래 태생이 못나서 원래 빚진 자에서 예, 피해의식은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마다 그게 보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의 즐거움이 성벽을 봉헌할 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축제로서의 신앙. 예. 이것은 나이브하고 경솔하고 삶의 두려움과 위기도 잘 모르는 그냥 무턱대고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네. 금식하고 배옷을 입을 때 예수님께서 말리셨어요. 신랑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마라. 결혼식 날 금식하고 재 뿌리는 사람 보셨어요?
그날은 빚이 있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날은 축제입니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 우리 이제 난민 선교와 우리와 가까워지면서 우리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처치 온 더 로드 난민 교회 이제 막 전도된 사람들 저희 교회에서 그 나브루즈 축제 슈발바크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있을 때도 몇 번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니까 이 사람들은 춤을 추잖아요. 뭐 근데 막 춤을 추더라고요. 광기하게 옛날 우리 회관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 막 이렇게 막 나오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0점 이상하긴 했어요. 이상하긴 했는데 그분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그게 잠깐 뭐 1, 20분 하듯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서너 시간 그렇게 춰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낯설었지만 좋았습니다. 낯설었지만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애환이 많고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심란하다. 당신들도 참 우리도 심란해. 당신들 참 심란하네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그 축제를 즐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에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참 복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이 실제로 수백 명이 날마다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 진짜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게 저는 정말 정직하게 말해서 잘 믿기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어릴 때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교회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글쎄요 얼마나 될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 안에서도 긴가 민가. 그런데 이 나눔들을 읽어보면 정말로 진정성이 묻어나는 그런 나눔들이 계속 날마다 수백 명이 나눠지는 걸 보고 저는 한편으로는 unbelievable 잘 믿어지지 않고요. 또 우리의 이런 생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생각하고 또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 만족을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면면을 보면 좋은 일들이 다 있느냐? 세상적으로 당연히 그러지 않죠. 당연히 그러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없느냐? 아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이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존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셀리브레이트하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광야 백성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생이 끝도 없네요. 왜 어때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의 회막가 아래 머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발진하고 동행할 때 그들은 행복했고 당당했고 하나님과의 미로리였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광야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면 내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면 내 인생은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안개와 같든지 잠깐 나타났던 꽃의 향기와 같든지 그러나 불어오른 바람편에 남김없이 전하고 우리는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의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실었으니 주님은 기도를 받으셨고 분명히 응답될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구하였으니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의 법례를 세웁니다. 그들은 하나의 법례예요.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디아스포라의 패러다임입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바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권리를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네 번의 큰 즐거움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 인생에 앞으로도 네 번의 큰 즐거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언제쯤 돼야 은퇴할까? 그 다음에 뭐 먹고 살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밤낮 그 생각만 하다가 갈지어다. 그러지 않고 네 번의 큰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작년에도 우리가 인생 사순절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인생 사순절 같아요. 작년 코로나가 오면서 사순절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정하고 할 때 제가 은혜 받을 말씀을 찾는다 말씀드렸죠. 이게 영적 이기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뭔가 부모가 엄마가 자식들한테 밥 해주라는데 이놈의 소뚜껑 운정 아침 먹으니 점심때 돌아오고 또 금방 저녁 돌아오고 이 흥부 자식들을 뭘로 먹일까? 내 인생도 참 박복하기가 그지없지. 예,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먹이기는 먹여야 되는데 아우 정말 지겹고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럼 자식들은 눈치 보고 엄마 불쌍한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은 뭐가 먹을까? 자기에게 맛있는 걸 하면 되잖아. 예? 예. 그러면서 하면서도 맛있는데 이걸 좀 더 내야 되는데 엄마 뭐 먹어요? 그래도 주는 대로 먹어. 엄마는 맛있는 거 내가 해서 먹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가족들은요 엄마가 막 그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좋아하니까 기분이 괜히 좋은 거야. 그죠? 투정도 부리고 한마디도 해보고 엄마는 자기 좋은 것만 먹는 것 같아. 그래 이것더라. 우리 엄마 오늘 기분 좋은데?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옷을 가서 사드려도 그래 한번 입어보고 그래 이거 괜찮겠니? 하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걸 뭐하러 사니? 이제 입어도 때깔도 안 나고 네 올케나 줘버려라. 그러면 마음이 슬프죠. 마음이 슬프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게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렇죠. 남의 영혼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사역에 치여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목회자. 그건 두려운 초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 받을 말씀을 찾아왔고 작년 사순절은 인생 사순절이 되기를 원했어요. 성도들에게 인생 사순절이 뭐 되거나 말거나 뭐 내 인생 사순절이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찾았는데 정말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순절에 붙잡은 말씀들이 너무 은혜가 됐고 특히 고난주간의 말씀들이 저에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이 이제 새벽마다 돌아오니까 제가 좀 딱 닥쳐서 하는 체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깊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던 그 몸은 피곤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에 깨달음이 올 때 그 피곤함과 감격이 같이 오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잊을 수가 없고 그 작년 사순절은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았던 시간들. 그래 인생 사순절 목표를 정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꼭 우리도 그렇게 정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성령 세례 세 번, 성령 충만의 세 번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예.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 큐티하자 그러니까 정해서 응답해요. 그것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올해는 뭐 코로나니까 남들이 뭐 코로나 끝나면 우리 좋은 시간 가져봐요.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오면은요? 그러면 코로나한테 허락 맡아요?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가실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좋은 시간 가지게. 아니죠. 네. 후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 우리가 좀 할 텐데 어려운 시절인데 꼼짝 않고 집안에 있으면서 무슨 어려운 시절? 네.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자기를 생각하고 던지는 사람이 어려운 시절 얘기를 해야지. 꼼짝 않고 피해 다니고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어려운 시절? 도피하는 포로의 시절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역행해서 가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쓰임 받으며 가자. 그래서 푯대를 걸어야죠. 푯대를 걸어. 올해는 우리가 주의 생기가 열방을 덮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게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에 뜨거운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니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열매 맺었습니다. 그들이 다 피해서 도망갈 때 우리는 구하러 갔습니다. 예. 세상이 아무 즐거움이 없고 낙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앙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빼앗긴 들의 범이 오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축제의 행진을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레위인들 다 나와. 노래하는 자들 다 나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나와 닷컴.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에게 야성을 깨우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순마다 숟가락 하나씩 더 넣으세요. 의자 하나를 더 넣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서 주님 앞에 예수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 사순절이 되고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가정에서 깨어있는 분들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